이제 1월의 마지막 주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스타일리스트의 어마름의 위시리스트입니다. 12월부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던 제품이긴 한데 이건 근데 또 판매하는 게 아니야. 빈티지로 사야 되는 거야. 장바구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했던 제품이거든요. 브랜드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오태기가 온 거예요. 이건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솔드아웃이어가지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 신발이 한 5, 6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정말 대란이었어요. 2024 트렌드가 미니멀이라고 하거든요. 다가오는 2024 트렌드에 맞게 엄지님들도 이런 제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세요, 저 믿고. 과연 스타일리스트는 뭘 그렇게 사고 싶을까? 그리고 뭘 사야 할까? 다가오는 시즌에는 어떤 컬러가 유행하고 또 어떤 아이템을 사야 유용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래서 1월에 눈여겨보던 아이템을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요겁니다. 노스페이스 패딩 눕시 700이라는 제품이고요. 저는 브라운 컬러가 몹시 갖고 싶은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바로 켄달 제너 스트릿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아이템이에요. 이건 근데 또 판매하는 게 아니야. 빈티지로 사야 되는 거야. 이 노스페이스 패딩 눕시 700은 일단 켄달 제너가 입은 아웃핏도 너무너무 예뻤지만 요즘에 진짜 제가 조금 빠진 컬러가 브라운? 또 핑크? 이런 컬러인 것 같아요. 12월부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던 제품이긴 한데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이 패딩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노스페이스 고몸에서 이 브라운 컬러 패딩을 판매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켄달 제너가 입은 모델이랑 좀 달라요.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숏자켓은 제가 선뜻 사기가 어려웠던 게 노스페이스 크롭 자켓이 있거든요. 블랙 컬러가 있는데 제가 키가 조금 큰 편이라서 그런지 이게 자주 손이 좀 안 가더라고요. 사이즈를 미디움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애기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숏자켓 말고 좀 더 긴 기장감의 자켓을 사고 싶어가지고 제 위시리스트에 담아놓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 켄달 제너가 입은 제품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빈티지 제품으로 사야 되는데 매물이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그리고 켄달 제너가 입어서 그런지 리셀가가 붙어서 가격대가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위시리스트에 넣어두고 지금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냐면 노스페이스는 지금 사서 2, 3월까지는 충분히 입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노스페이스는 유행이라는 게 사실 딱히 없잖아요. 뭔가 생활 아우터? 생활 패딩? 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스타일리쉬한 장점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1월에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로우 클래식의 파인 알파카 울 블레이저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냐면 작년부터 제가 계속 플리마켓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잘 안 입는 옷들을 하나 둘씩 빼두다 보니까 겨울에 입을 수 있는 건 롱코트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입을 자켓이 없는 거예요. 뭔가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자켓. 맥시한 긴 코트 말고 좀 짧은 자켓으로 멋부리고 싶은 날 선뜻 입을 자켓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시리스트에 담아놓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파인 알파카 울 블레이저 코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소재가 톡톡하고 도톰하거든요. 자켓과 코트의 중간인 아이템이어가지고 여러모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좀 레이어드해서 껴입고 그리고 좀 날씨가 풀리면 캐주얼한 반팔 티셔츠랑 레이어드해서 이 자켓 하나만 입어도 되고 유행을 타지 않는 미니멀한 테일러링이 좀 돋보이는 제품이기도 하고 컬러감도 연그레이 컬러여가지고 너무 어둡거나 답답해 보이지 않고 여러모로 활용 가능한 그런 자켓이라서 저의 장바구니에 넣어놨습니다. 2024 트렌드가 미니멀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봤어요? 오피스 코어 사서룩이라고 해서 미니멀하게 좀 추세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더 눈에 가는 것 같기도 해요. 다가오는 2024 트렌드에 맞게 엄지님들도 이런 제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희 위시리스트는 바로 루바티의 빈티지 케이블 니트 플로럴 스티치 니트 제품입니다. 마치 이 니트는 손으로 꽃자수를 하나하나 수놓은 것처럼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빈티지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는 그런 탑을 입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 꽃자수가 들어간 느낌이 봄을 맞이하는 느낌으로다가 좀 화사하게 입어주고 싶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넉넉하고 박시한 제품을 하나 입고 컬러풀한 팬츠를 같이 입는다든지 아니면 미니스커트를 레이어드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입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라서 저의 위시리스트에 넣었습니다. 이 루바티 브랜드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2024는 좀 미니멀한 추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루바티는 이렇게 핸드메이드의 빈티지한 니트 말고도 미니멀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미니 원피스 같은 것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저의 위시리스트는 파르티멘토의 부클 오프숄더 니트 탑입니다. 바로 차콜 컬러고요. 요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정말 꽁꽁 싸매고 따뜻하게 스타일링하는 게 정말 최고잖아요. 근데 이제 슬슬 날이 조금 풀리면서 조금 멋은 부리고 싶은데 아직은 추우니까 과감할 수는 없을 때, 그럴 때 약간 이런 오프숄더 탑을 입고 싶은 거야, 기분 전환으로. 그리고 이 오프숄더 니트 탑은 니트로 되어 있어서 좀 포근한 느낌도 주지만 약간 이 오프숄더를 어떻게 레이어드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주얼리를 어떤 걸 매치하냐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 파르티멘토의 니트 탑을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습니다. 이 브랜드가 최근에 저 인스타 광고도 많이 뜨기도 하고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트렌드에 맞게 제품군이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남녀 제품들을 선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 트렌디한 제품을 또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이어서 추천하는 곳입니다. 사실 그 셔츠도 제 위시리스트에 있긴 해요. 이게 기본 스트라이프 셔츠인데 앞에 리본 디테일로 묶는 디테일이 더해져서 좀 유니크한 맛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클 오프숄더 니트 탑이랑 드로스트링 셔츠, 이렇게 두 가지가 저의 위시리스트입니다. 옷 말고도 신발까지 제품군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브랜드라서 힙한데 가격대가 합리적인 제품을 찾고 있는 엄지님들에게 강추하는 브랜드입니다. 다음 제 위시리스트는 바로 포니테일의 플리츠 체크 스커트입니다. 요 스커트는 제가 신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요 제품을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했던 제품이거든요. 사실 스커트인데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해서 고민했던 제품이긴 해요. 근데 제가 요새 옷태기가 온 거예요. 생얼에 추리링 아니면 정말 편한 옷들, 어두운 계열의 옷을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 이번 1월에는 제 위시리스트에 장바구니 담아놓고 좀 기분 전환을 해서 입고 싶은 그런 스커트입니다. 일단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타탄 체크에 보라색깔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유니크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은 제품 중에서 가장 살 확률이 높은 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인스타에서 보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너무 미니스커트는 날씨가 추울 때 입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롱스커트나 미디 기장의 스커트가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편안하면서 유니크하게 입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제품입니다.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스커트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포니테일에서 한 가지 더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요. 바로 리본 디테일이 들어간 비니입니다. 마젠타, 와인, 버건디 이런 컬러 계열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찜해놨던 체크 스커트랑 같이 레이어드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 마젠타 컬러가 되게 사랑스러워서 뭐 그레이 니트티나 맨투맨에 툭 써도 되게 좀 힙하고 멋스러울 것 같은 그런 비니라서 이거 두 개 제가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포니테일은 뭔가 빈티지한 무드랑 위트 있게 잘 풀어내서 평상시에 다른 룩과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정말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서 강추하는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이율라이의 꽃 패턴이 들어가 있는 팬츠인데요. 제가 요새 좀 미니멀하고 빈티지한 느낌에 좀 꽂히긴 한 것 같아요. 제품군이 약간 좀 비슷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저도 최근에 화사한 팬츠를 좀 입고 싶다, 너무 어둡고 칙칙한 옷만 입다가 화사하고 룩을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의 제품을 찾고 있다가 발견한 제품이 요 이율라이의 팬츠예요. 캐주얼한 무드의 루즈한 롱 팬츠인데요. 플라워 패턴이 이렇게 빈티지하지만 사랑스럽게 들어가 있는 팬츠입니다. 티셔츠나 뭐 이런 코트를 조금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입고 이 바지만 진짜 빡 포인트를 줘가지고 입고 싶은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모델이 입은 거 보니까 되게 와이드 핏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하면서 좀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제 장바구니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율라이 요 사이트를 가보니까 저처럼 좀 겨울에 너무 어둡고 칙칙한 옷만 입어서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시면은 컬러 포인트 될 만한 아이템들을 전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요새 조금 옷태기가 오신 분들은 한 번씩 구경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 위시리스트에 있는 제품은 바로 가방인데요. 락피쉬 웨더웨어의 제품이고요. 이렇게 사이드 리본 포켓 패딩 더플백 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여러분 사실 제가 1월 1일을 맞이하여 헬스를 등록했습니다. 원래 결혼 전에는 꾸준히 운동을 하고 움직이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삶과 일에 지쳐있다 보니 좀 운동을 많이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이 가방은 헬스장을 등록하면서, 그런 마음 아세요? 헬스장 등록하면 운동복을 사게 되고요. 그리고 운동복에 맞는 가방도 하나 구입하면 좋겠고, 그리고 예쁜 물병도 하나 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임하거든요. 근데 이 가방은 운동 가방으로 써도 너무 제격일 것 같은 사이즈에, 빅 사이즈에
포켓도 되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수납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딱 봤을 때 이건 운동 가방이야 약간 이런 느낌도 싫단 말이죠. 이 실버 제품은 또 웨어러블하게 멜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발견한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패딩 더플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일론 원단으로 약간 광택나는 소재라서 좀 오염에 강할 것 같아서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끈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숄더로 멜 수도 있고 크로스도 멜 수도 있고 그래. 가격도 꽤나 합리적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뉴요커님이 일단 말렸어요. 운동을 꾸준히 다니고 그리고 가방을 구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제 위시리스트에 있고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게 되면 구입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가방을 하나 더 제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는데요. 요즘 정말 핫하고 뜨는 브랜드죠. 바로 포츠포츠입니다. 오누님이 전개하시는 브랜드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트렌디하고 요즘 정말 여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니즈를 정말 충족해서 만든 가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갖고 싶어서 이건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솔드아웃이어가지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입고가 되면은 빠르게 구매해보려고 사이트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제가 갖고 싶은 거는 요 볼링 백 버건디랑 블랙도 예쁘긴 한데 이 버건디 컬러가 좀 더 빈티지하면서 세련된 느낌? 그리고 요새 또 그거 아세요? 가방 꾸미기라고 해서 갖고 아세요? 미우미우 컬렉션 사진도 보면은 주렁주렁 뭔가 달기도 하고 열어서 스타일링하는 그런 컬렉션을 전개했는데요. 이 백도 마찬가지로 이 핸들에다가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레이어드해서 올 봄에 툭 메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라서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볼링백은 사이즈가 좀 많이 옆으로 길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위시리스트가 있는 게 이 탑 핸들백입니다. 스웨이드 텍스처로 이렇게 미니 토트백의 형식인데 컬러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 뭔가 퍼플 컬러인데 딥 퍼플 컬러로 시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 이거 말고도 하늘색 컬러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저의 위시리스트에 있는 제품입니다. 너무 사고 싶다. 그리고 다음 위시리스트 제품은 흑갱이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프랑스 파리에서 30년 이상 전통을 가진 수제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메리제인, 플랫 메리제인 신발 두 가지를 저희 위시리스트에 담아놨습니다. 하나는 실버 컬러의 메리제인이고요. 또 하나는 블랙 컬러의 메리제인인데 요 블랙은 좀 더 미니멀하게 어느 룩과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색깔이어서 담아놨고 요 실버 컬러는 좀 트렌디하면서 클래식한 느낌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제품입니다. 일단 30년 이상 전통을 가진 프랑스 수제화라고 하니까 믿음이 갔고 착화해본 사람들이 진짜 신발이 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그러니까 신발은 좀 발이 불편하면은 바로 안 신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왕 사는 거 조금 발이 편하면서 트렌디하고 또 오래 신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가격대가 조금 있어도 구입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슈즈는 사이즈가 똑같아도 브랜드마다 착화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살 수밖에 없을까 싶어서 고민했던 제품인데 한국 공식 수입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마리벨르라는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착화감이 궁금하시거나 사이즈가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해서 한번 사이즈 체크해 보시고 그 이후에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제품 이것도 신발인데요. 이거는 나이키 P6000이라는 모델의 신발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신발이 한 5, 6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정말 대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발이 240인데 이 신발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250을 샀어요. 주구장창 신고 다녔어요. 너무 좋아해서 손이 많이 가고 자주 신게 돼서 많이 헌 거죠, 이제 신발이. 그리고 착 사이즈도 250이라 저한테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잽싸게 제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습니다. 그 나이키 P6000은 기존 페가수스 모델을 매쉬업한 디자인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실버 바디에 레드 포인트가 탁 강렬하게 박혀있는 제품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신기가 너무 좋거든요. 제가 지금 너무 진심인 게 티나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최근에 다시 빠르게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사실 저도 이미 나이키 제품에 운동화가 많지만 요 제품은 다시 사야 되는 제품이에요. 나이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또 행복해지고 근데 진짜 이 신발은 제 말 듣고 만약에 구입하셔서 신으시면은 정말 후회 없이 휘뚜루마뚜루 정말 잘 신으실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게 바지, 원피스, 그리고 트레이닝 이런 데 다 착붙이에요. 그냥 사세요, 저 믿고. 이게 약간 쉐입이 둥글거든. 그래서 되게 착화감도 편안하고 기본 실버 컬러로 되어 있어서 많이 유행 타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옷도 많이 타지 않아서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은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언메이징의 1월의 위시리스트를 소개하는 컨텐츠였습니다. 좀 제 찐 장바구니를 보여드린 컨텐츠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제 다양한 취향을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언메이징의 위시리스트 중에 또 무엇을 사서 입고 쓰고 신고 하는지 제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위시리스트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또 여러분들의 위시리스트 좀 궁금하거든요. 과연 요즘에 어떤 걸 갖고 싶으신지도 위시리스트 같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